네, 안녕하십니까. 황자문군의 카스토리텔링.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기아 모아비, 지금 시승을 위해서 대전 천변 고속카도로에 좀 나와 있고요. 지금 교통량을 보면서 출발하면서 주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다 놓고요. 당연히 깜빡이는 켜고. 자, 천변에 진입했습니다. 기아 모아비 같은 경우는 크게 1세대, 2세대 구분 없이 지금 현재 이게 1세대고 1세대 자체 내에서 페이스 리프트만 거쳐가지고 지금의 어떤 모습도 나왔고요. 크게 전 세대라고 말하긴 좀 못하고 전신이었던 그러니까 전기비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달라진 것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굉장히 고급화됐고 센터페시아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 단지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 에어매틱을 사용했는데 에어매틱이 빠졌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는 유압식 핸들이었는데 유압식 핸들이 빠지고 전자제어식 컨트롤링이 들어있는 말 그대로 최신식 핸들이 들어갔고, 물론 지금 차들은 대부분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량의 운행에 차가 개입을 하려면 유압식 핸들 자체가 허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웬만한 고급 차종들이 거의 전자식 제어 핸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도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옆에 이제 어느 정도 저보다는 이 차에 대해서 저잘 아시는 분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도움 말씀은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그런 것들 위해서 기타 얼굴이라든가 기타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일단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모아비는 처음 타보지만 그래도 과거에 어떤 지바겐이라든가 아니면 레인지로버 아니면 그래도 나름 고급 사양의 우리가 SUV는 좀 타봤습니다. 근데 나름 모아비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고급 그 SUV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에 올 초에 연식 변경과 함께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좀 바뀐 사양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시니까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아비는 일단 우선 네. 기존에 굉장히 큰 사실 사골 같은 네.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뭐 디스플레이적인 부분들이나 전반적으로 앞에 보시다시피 전자식으로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도 얘도 기존에는 SD카드를 뽑아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요 새로 나온 내비게이션 방식은 GPS로 자동으로 지도 업데이트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분할 스크린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요 옆에 모아비 터치 스크린 누르시면 UVO를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건 없지만 어쨌든 뭐 야구 경기라든지 축구 경기, 뭐 농구 경기 이런 스쿼드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확실히 지금 지바겐이라든가 아니면 네. 벤츠 A클래스에 적용하는 것처럼 앞에 센터페시아의 어떤 유행이 한마디로 기아도 따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전반적으로 운전사 측에서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이 긴 센터페시아와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어졌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 대시보드라든가 그런 곳에 싼마이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하이브러쉬에 굉장히 어떤 고급스러운 그 마감재를 사용했죠. 근데 이 하이브러쉬가 아마 이제 일선에 필드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고객분들이 지문이라든가 좀 때는 좀 많이 타긴 하는데 좀 부지런하게 세차하시고 내장 맞습니다. 관리하시면 또 나름 하이브러쉬가 또 좋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게 또 아까 사골 엔진이라든가 사골 어떤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가 그 기아는 왜 이렇게 차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기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군수 납품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 3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군 차량이 레토나로 바뀐 걸 다 아시지만, 레토나 이후에도 지금 얼마 전 이제 서울 모터쇼라든가 그런 데서 군용, 그러니까 위장 이제 도색이 돼 있는 이제 군용 모하비도 말 그대로 이제 전시가 됐었어요. 근데 군용 모하비가 납품이 될지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만큼 기아라는 그룹과 어떤 군용 어떤 차량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차도 차후 어떤 군용 납품을 유념해 두고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다른 것보다는 네. 저는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네. K7에도 네. 이제 깜빡이를 넣으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넣으면 네. 이제 클러스터에 이제 옆에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네네. 모하비에 안 들어간 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 모하비 차량 너무 좋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태에서요, 얘는 지금 렉시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시면, 네. 스포츠로 바꾸시면 아마 액티브 사운드가 좀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따가 주행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세팅이 돼 있어요. 네. 핸들이랑 액셀 다 떼셔도 네. 됩니다. 예. 지금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정 속도 이상이라고 설정은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는 시속 60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행이 됐었는데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띄고 한번 그 다음에 엑셀에서 발 놨습니다. 지금 여기가 곡선 코스인데도 굉장히 차선 인식이라든가 기타 다른 거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물론 K9도 특별하게 차선이 없어도 앞차가 있으면 그 앞차를 부드럽게 따라가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SUV에서 이 정도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핸들을 잡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차는 일반적인 컴팩트 모드와 에코 모드와 그 스포츠 모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다시 이쪽에 있는 중앙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기타 어떤 진흙, 즉 머드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어떤 총 세 가지 모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머드 모드랑 그리고 네. 샌드, 모래, 샌드 그리고 이제 스노우 모드까지. 아, 스노우. 네.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진정한 SUV에 써가지고 말 그대로 저기 어떤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계곡이라든가 그런 데 다니기 굉장히 좋겠군요. 맞습니다. 혹시 그 지프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지프라는 브랜드에 얼마 전 CF가 화제가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인공이 말 그대로 이제 오프로드와 굉장히 어떤 격한 그 오프로드를 즐기고 저녁에는 차 안에서 이제 옷을 턱시도로 갈아입고 저녁에는 오페라라든가 그런 공연을 보러 간다는 컨셉이었거든요. 네. 이 차가 제가 볼 땐 그런 느낌 같아요. 굉장히 오프로드를 즐기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참고로 대전에서는 가장 번화가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둔산동이나 그런 데서 네. 좀 이렇게 모임을 갈 수도 있고 그런 맞습니다. 차 같습니다. 아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한번 시연을 했고요. 방금 전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제 주행을 하면서 또 테스트하시는 그런 차량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에코 모드 지금 컴포트로 되어 있고요. 에코로 하면 아마 출력이 좀 같은 악셀량을 밟아도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아 그거 말고 아까 이제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 아, 네. 예, 그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이거는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안 꺼져 있는데요. 네. 끄시는 방법은 예로 끌 수 있지만 브레이크만 살짝만 게인만 들어오면 바로 브레이크만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네. 스포츠 모드를 놓았을 때 네. 이제 악셀량이 조금만 들어와도 소리가 좀 달라지죠. 이게 가변인가요? 아니면 저 인조 스피커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인조 스피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어떤 스포티한 감각을 느끼시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터널 안에서도 굉장히 소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신형 모하비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했나요?
얘는 적용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어떤 수익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구독자나 아니면 별풍선을 받기 위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외형 같은 것들 위주로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토크쇼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 이어나가면서요 지금 방금 우리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중 접합률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자동차의 추세에서 보면 고급 차종들이 대부분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중 접합 유리를 쓰면서 그러니까 두 유리 사이에 이제 소음 방지용 특수 필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소음을 잡아주고 하는데 아직 모하비에는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모하비는 그냥 동급의 SUV로서 비교를 해야지 이 모하비를 벤츠 S클래스라든가 아니면 BMW 7시리즈라든가 기타 그런 차종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미국의 머슬적인 뭐 H트라든가 험비같이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어떤 다른 시승 같은 거 하셨던 고객님들도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좀 굉장히 아메리카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네. 내용도 있고요. 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셨어요. 네. 이제 처음에는 모하비라는 브랜드가 어쨌든 기아 자동차의 SUV 끝판왕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관심들도 많이 가지셨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조금 불만 사항도 좀 있으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키가 좀 많이 크셨던 분인데 네. 기존 모하비보다 약간 이 시트 포지션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전혀 못 느꼈었는데 네.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네. 지금 요 센터페시아 저는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네. 잘 나왔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네트는 엄청 긴데 요게 앞에가 대시보다 너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네. 좀 작아진 느낌이다라고 하셔서 좀 당황했던 적이 좀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얘는 좀 승차감으로 타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 필드에 계신 이제 일선에서 소비자를 접하시는 그 영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승을 하거나 전시장을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한국차에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모하비는 그래도 한국 SUV 중에서는 최고봉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를 좀 레인지로버라든가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내에 있는 뭐 이보크라든가 기타 디스커버리라든가 아니면 지바겐 뭐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비슷한 그 가격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 최하 1억에서 2억까지 가는 그런 차종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있고요. 일단은 가성비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 가성비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편익 시설이라든가 참고로 뒤에 지금 적재 능력이 트렁크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우리나라는 캠핑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캠핑 문화가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캠핑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차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거의 시승을 맞춰가는 시간대가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정리 차원에서 총평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모하비에 대해서 저희 모하비는 이렇습니다 하고 한번 어필 PR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딱히 뭐 말을 되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아니 잘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모하비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단순한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턱시도를 입고 네. 오프로드를 즐기다 이제 네. 밤에 파티를 갈 수 있는 그런 네. 디자인과 어느 정도 그 정도 급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뭐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어떤 분들은 모하비 승차감이 안 좋다,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디자인이 예쁘다, 네. 뭐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근데 저는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끝까지 안 좋은 것만 보이는데요. 네. 일단 단단합니다. 다른 기아 차들보다 단단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네가 세냐 내가 세냐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한 번 더 안 박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그 총평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말씀은 굉장히 그 이렇게 말 잘 못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서 글 좀 잘 쓰시는 분들 보고 당신 이 차 한번 팔아봐 하면요 절대 못 팔아요. 영업 중에서 저는 나름대로 영업의 꽃이 그 자동차 세일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말씀 하시면 드리면은 보험이나 상조나 다른 분 영업하시는 분이 섭섭할 수 있지만 일단 파는 가격의 덩어리 자체가 틀리죠. 그리고 어떤 유형의 그 물건을 고객을 만나봤을 때 요즘은 시승 시스템도 잘 됐지만 과거에는 팜플렛 하나만 들고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과의 유대감과 고객과의 어떤 굉장히 믿음이 생긴 다음에야 이 고가의 차를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작에 계신 분들은 말씀은 못 한다고 하시지만 그 겸손의 말씀이고 일반인보다 설명이라든가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은 약간 좀 갈무리해 놓고 오늘 카마스터님의 말씀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왔고요. 일단 제 느낌도 한번 말씀드린다면 일단 가성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마지막 프라임 바디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기 매력이 있고요. 참고로 이것은 그냥 스포일러인데 앞으로 2021년에 개발이 마무리되고 시제품은 2022년에 나옵니다. 모하비 픽업 트럭이 이제 지금 나올 예정이고요. 모하비 픽업 트럭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모하비 시장이 굉장히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픽업 트럭을 쌍용 쪽에서 많이 어느 정도 저기 맡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하비 픽업 트럭이 나오면 굉장히 저도 기대감도 크지만 다른 소비자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제 7번째 시간 기아의 모하비를 오늘 리뷰 및 시승을 해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더 낫고 더 좋은 차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마스터님께도 그렇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기아의 모하비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이렇게 그때 차 설명해 주신 그 카마스터님 좀 중간에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분의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들은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저에게 카톡이라든가 댓글을 부탁해 주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